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장애인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 간담회에 앞서 장애계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장애인 단체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발달 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또한 문자 정보에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ARS 회선을 운영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 물품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 안내문은 모든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부착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월 26일 발달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공단에서는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왔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관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고용서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타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